노즐이 레벨링을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크릴리티사에서 지원해준 CR6SE 3D 프린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2020년 5월 킥스타터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제품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진 프린터인지 살펴볼까요?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베드 밑에 작은 서랍이 있는데 그 안에 필요한 도구와 SD카드, 리더기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아주던 엔더3보다는 깔끔하고 좋네요. 조립형 3D 프린터이지만 대부분 다 조립된 상태로 오고요. 베드와 Z축 나사 4개로 조립하고 터치스크린 화면을 조립합니다. 접히는 필라멘트 거치대가 있는데 옆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선을 연결하고 비닐을 벗겨주면 저는 15분 만에 조립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엔더3와 출력 사이즈도 같고 외형도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 레벨링, TMC 저소음 드라이버, 그리고 터치 스크린과 한글 메뉴 제공이 눈에 띄는데요. 전원을 켜서 설정에 들어가서 우선 메뉴를 한글로 바꿔줍니다. 한글로 나와서도 좋지만 화면도 크고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시원시원 메뉴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프린터의 핵심인 레벨링을 해볼까요? 보통 오토레벨링 하면 노즐 옆에 BL터치나 금속 센서가 있기 마련인데요. CS6SE 프린터는 노즐이 직접 베드를 찍어가면서 레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 노즐부를 열어봤는데요. 노즐부의 디자인도 새롭고요. 여기 스트레인 게이지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힘,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의 일종인데 이렇게 노즐을 살짝 눌러주면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노즐이 베드와의 레벨링을 위한 센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도 있고 익스트루더 부분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네요. 레벨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을 꽉 채운 1레이어, 그러니까 한 층만 얇게 뽑고 있는데요. 기본 베드는 탄소 유리 베드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토레벨링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프린터에서는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출력 도중에 설정에 들어가서 Z축 보상으로 레벨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Z축 보상 값을 늘리면 노즐과 베드 사이가 멀어지고요. Z축 보상값을 내리면 노즐과 베드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재료가 더 눌러져서 나오게 됩니다. 보상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출력물이 붓고 안 붙은 모습이 눈에 보이죠? 필요하면 처음 출력물을 베드에 안착시킬 때 이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소음 TMC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출력은 조용합니다. 출력 도중에 필요한 값을 이렇게 숫자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촤르륵 움직이는 문어를 뽑아봤는데요. 굳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서포트 없이 공중에 브릿지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펠타워를 뽑아봤는데요. 브릿지 대부분도 깔끔하게 나왔고 위에 삐죽한 모양도 뭉개짐 없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사용하면서 당황했던 건 이 SD카드인데요. 처음 넣었더니 아무 파일도 안 읽힙니다. 컴퓨터로 열어봤더니 파일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는 폴더를 읽지 못합니다. 폴더 밖으로 파일을 옮겨서 다시 프린터로 읽어보니 이제서야 출력이 됩니다. SD카드에 있던 고양이를 6시간 걸려서 출력해 보았는데요. 표면이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엔더3와 CR6SE의 기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